부모님 학부모총회에 또 달려있으니까. 그 어머니들이 그 소식을 들으시면, 아, 어머니 카페를 차렸다. 옆에 어느 어머니가 차 좀 보여드릴까요? 그러지 않으셔도 돼. 박스로, 라면 박스로 두 박스를 차를 보내주셨어요. 몇십만 원어치. 이럴 때 담임은 경영 능력이 탁월해야 돼. 반가워 하는 애들부터 챙긴다. 차를, 지금도 이제, 그 보온물통을 갖다가, 그거를 학교에서 하는 게 더 좋은데, 그 애들 점심, 그 요즘 애들은 6교시 끝나면 허전해, 배가. 그래서 집에서 안 먹는 무식하게 얘기인데 뭐 둥글 냄새니, 뭐, 안 먹더라고. 그런 차는 뭐 마집 말을 제대로 모르시면 우리 집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다 갖고 와가지고 반가워 했대요. 공부합니다. 정말 우리 할 일 많죠. 그래서 그 아이를 애가 처음에 그 빵을 사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빵 먹는 거 보고 굉장히 슬펐어요. 아침에 그런 빵을 먹은 일이 없는 거야. 그때 파리바게트 빵이었거든요. 그냥 뭐 엄청 절반 이상을 먹더라. 또 커피 한 잔. 그러면서 서서히 그 아이 그 모둠이 이제 10월 학기말고사 사회문화 숙제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모둠을 해서 레포트를 해라 그랬더니 그 모둠이 한 게 바로 이 아이 그 아이의 어디 아이디어야? 어이구. 그 모둠이 레포트를 이걸 해. 저도 이거 교실에 우연히 컴퓨터에 있길래 봤어요. 그 동영상도 찍었어. 푸신쳐서. 이에 가을에 제가 막걸리를 참 좋아합니다. 이제 한 통이면 되는데 이에 때문에 제가 그 해부터 막걸리 두 통으로 주량이 늘었어. 자살할까봐 두려워서 산에 가면 이에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막 그러니까 한 통으로 안 되더라. 이거 보세요. 진지하게 연구해. 자살률이 퀴즈까지 해서 상품도 주고 복모는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상품을 자꾸 주니까 사탕도 주고 파워포인트를 제가 우연히 보고 자살을 몹시도 생각했지만 이게 남에게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선언과 같아서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. 아빠의 아빠도 참 그렇고 그 온 가족이 다 치료를 받아야 되죠. 그 가족은 내면서 지금 그 그리고 얘는 전교 1, 2등 했던 거잖아요.
그쪽에서도 애들 과거 왜곡으로 시험 보고 했을 때, 실패했을 때, 네, 그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도 사실 필요하다. 아유. 네. 저희 국면이죠? 국면 아닌가요? 선생님하고? 아, 저는 많이 뵀는데. 이게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. 엄마에게 이 아이 얘기를 할 때는 애를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거야. 그 뒷담 아니죠? 앞담이지? 근데 애를 그 아이 얘기 만 원 안 뺏기려고 근데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굉장히 전화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중립적인 용어를 쓰느라고. 그러니까 나도 객관화시켜서 엄마한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뒷담 대신 뭐 하면 된다? 앞담 가면 된다. 이거는 올해 제가 터득한 또 방법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오케이 그러면 그래도 이런 아이들을 봐. 이렇게 하시고, 검색을 하시면, 한복 입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.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. 예?
아, 이게 동영상 보기 음악이라면
포인트가 없다.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그냥 주문 가정이 되는 주민 수확 이러면 좋은 결과 안 나고, 가령 집합과 면제, 집합과 면제 그리고 양계 격담 면제, 격담 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삶의 질이 차이가 나요. 없으면 드린다고요? 네, 그 지금 인계해서 무조건 됐고, 됐어. 뭐 굳이 저장하실 필요 없죠, 여기서. 그래서 학습자를 만들면 바보다. 사망가 하십니다. 뭐 건강과 뭐 단원의 진목으로. 커서를 여기다 대고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하면 바로 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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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이제 플래시로 가자. 요즘 애들은 파워포인트 별로다. 플래시로 검색해보자. 플래시는 실행을 시키면 저장하시기가 어려워요. 요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, 여기가 커서를 붙이고,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하시면, 그냥 USB로 다. 여기서, 이름으로 커서를 여기다 붙이고, 여기서, 이렇게,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, 그럼 더 이상 인터넷 접속도 필요 없어. 내 USB 안에서 다 돌아가고. 네, 그럼 저장 USB에서 담으시면 교실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내 음악이 있구나. 컴퓨터 여기 컴퓨터 선생님 계신가요?
플래시가 뭔지다? 아, 그러면 일단 저장하고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 저장하고 익스플로러로 하시면 이거가 플래시인데요. 저장하시면 하겠습니다. 컴퓨터 선생님은 이걸 다 아시는데, 근데 우리들이 얼마나 이걸 절실하게 아는, 필요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러닝 스타일이 B 쪽보다 시각 쪽이 더 빨리 흡수합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설명 줄이시고, 더군다나 ADHD 애들 못 들어. 남학생들도 못 들어. 그런 애들도 그런 시각적 시각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. 제가 오늘 여기 고척중학교까지 와서 강의를 하게 된 이제 전기가 된 상황과 사전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, 그 지금 50대, 40대, 50대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 말에 우리 선배들 대거 그 명퇴하셨잖아요. 그때 왜 명퇴하셨다고 생각하세요? 왜 명퇴? 엄청나게 명퇴하셨잖아요. 80년대 말에. 왜? 네? 아, 연금 때문에? 연금도 원인, 계기는 됐을 거고. 그것보다 그 부분들이 쫓겨나는 듯한 기분을 가지고 가셨는 거예요. 왜? 네, 그런 얘기 들어서 그 옥자들은 그 당시 뭐 장관 때문에 애들이 이상해졌다. 네. 그런데, 공항 때 전 세계 교육이 다 그 비슷한 양이었어요. 그래서 그 장관이 참 굉장히 그 책임을 많이 지고 있어요. 전 세계 교육을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디지털 세대의 등장입니다. 이 디지털 세대의 특징이 여러 가지, 그 중에 핵심은 상호작용을
안 하면 애들은 분노해요.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애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안 해보셨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라 열심히 강의하시는데 애들은 점점 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. 왜 저 선생님 왜 저렇게 해서 왜?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저항했어요. 그 어느 선생님들은 혼자 수업하신 거야. 애들은 참여식 수업을 원하는데 저도 그 당시에 참 애 많이 먹었고요. 똑같이. 근데 이 한 장의 그림이 저를 살려준 거예요. 뭐냐? 한 아이가 그대로 수업 시간에 여자인데 조용히 앉아있어요. 방해는 안 돼요. 운동자도 잘 안 움직여요. 그때가 그때 벌써 교직 몇 년 지났으니까 함부로 공격하진 않거든요. 근데 걔 연습장을 보니까 만화가 가득 찬 연습장 속에 제가 그 아이에게 야, 너 혹시 선생님께서 영어 단어를 읽고 영어를 표현해 줄 수 있겠냐. 그 다음날 이걸 끝났어요. 15개. 그 제가 깜짝 놀랐, 저는 이 중에 사실 10번 보고 놀랐습니다. 10번. 이제 애들은 이런 거, 네가 보고서 그냥 골라서 해라 그랬는데 바람 같은 거 표현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각도 간단해 얼마나. 이 보통 제도가. 제가 이거를 화이트로 지워서 이게 15년 전인가 화이트로 지워서 금방에 나눠줬고 그 전에 얼마나 제가 우리끼리 이런 대고생을 했는데 어느 분이 그 아이들하고 수업하는데 플래시 카드가 주셨대요. 마든지 8절지를 몇 백장을 사놨어요. 매직, 금금 매직 단어를 일일이 다 썼어요. 그게 플래시 카드예요. 그렇게 하면 좋대. 읽었어. 대리. 뭐, 어쩌. 응? 이건 좀 지나면 나 혼자 있네.